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짓수 도복 덕후입니다. 가끔 이 가지고 계신 흰색 도복이 누렇게 변색되거나 더러워져가지고 이 손이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새 도복을 사기는 좀 아깝고 하실 텐데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염색인데요. 시중에 파는 염색약으로 도복을 예쁜 색으로, 자신만의 색으로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언제나 제 도복 실험의 대상이 되는 아디다스 챔피언 회색 버전을 염색을 해볼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난번에 성급하게 염색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얼룩이 생겨서 염색이 안 이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한번 회색으로 염색을 해놓긴 했는데 완전 까맣게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옅은 검은색으로 염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색할 때는 다이론사의 패브릭 다이 드럼용 염색약을 사용합니다. 드럼 세탁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얼마 전부터 이 다이론 패브릭 다이 신상품이 한국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타조알처럼 동그랗게 생긴 디자인으로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박스 안에 비닐이 들어있었고 그 비닐에 염색약 가루만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 비닐을 뜯고 염색약 가루를 세탁기 내에 다 넣고 그 위에 세탁물을 얹은 다음에 세탁기를 돌리면 염색이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이번에는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뜯어보니까 오, 이 동그란 이 알 자체가 염색약 케이스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위쪽에 뚜껑을 따면 네, 안에 염색약이 보이네요. 놀라운 사실은 이걸 그대로 이 통째로 도복이랑 같이 넣고 세탁을 돌리면 염색이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영어로 쓰여 있는데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염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염색 시작 전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죠. 같이 세탁기를 사용하는 우리 아내님께 허락을 꼭 부탁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허락이 떨어졌으면 우선 한번 일반 세탁으로 도복을 한번 빨아줍니다. 네, 그러면 탈수까지 마치고 나면 이렇게 골고루 도복이 젖은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도복이 젖은 상태에서 염색을 해야 얼룩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염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빨래를 완료한 도복을 세탁기에 넣은 상태로 그 위에 염색약 통을 그대로 올려준 후에 예, 이렇게 말이죠. 문을 닫고 본세탁만 돌려줍니다. 헹굼, 탈수가 없는 본세탁만. 네, 이게 저희 집 세탁기인데요. 본세탁만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키면 보통 예, 표준 모드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표준 모드에서 보통 세탁기가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헹굼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헹굼 기능을 끄고요. 또 탈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탈수를 없앱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본세탁만 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제 대망의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 염색약이 안쪽에서 세탁물과 함께 이 도복과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와, 벌써 색이 꽤 진해진 것 같습니다. 약간 진한 네이비빛이 나면서 검은색으로 염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하얀색 통도 안에서 같이 뒹굴고 있네요. 자, 이제 세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염색이 완료가 되었다는 거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김이 설이네요. 자, 보시게 되면 진짜 옅은 검은색으로 지금 색상이 조금 실제 제가 보고 있는 것과 많이 밝게 나오는데 조절 한번 해볼까요? 실제 감은 한 요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색채 조절을 했는데요. 예, 까맣게 염색이 잘 됐고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큰 뭐 얼룩이나 이런 거 없이 염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로 다시 정상적으로 세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염색약이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세제도 넣고 헹굼도 하고 탈수도 하는 완전한 정상적인 세탁을 한번 해줘야 이 염색약이 다 씻겨 내려가니까 세탁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또 까만색은 나중에 물빠짐이나 이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세탁하고 이 패킹을 좀 닫고 다시 한번 정도 더 세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마무리인데요. 염색을 한 후에 세탁물을 다 꺼냈습니다. 사실 한 번 더 일반 세탁 한 두 번 정도 돌렸기 때문에 이 내부 안쪽에는 염색약이 거의 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이 잘 안 닿는 부위, 그러니까 이제 패킹 쪽인데요. 이쪽을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검은색 때가 잔뜩 묻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여기 패킹 위에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에 이 염색약 잔에 잔여물들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깨끗이 해줘야 예, 나중에 와이프한테 이거를 안 먹겠죠?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까만색 염색약이 묻어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나중에 다른 빨랫감에 이런 연생약들이 묻지 않겠죠. 염색이 끝나고 세탁까지 마쳤습니다. 도복을 세탁해서 꺼내봤더니 이 정도로 염색이 됐네요. 진짜 새까만 까만색은 아니고 옅은 까만색으로 염색이 된 것 같아서 딱 제가 원하는 만큼 그대로 염색이 된 것 같습니다. 보기 굉장히 예쁜데 사실 이대로 조금 더 말리면, 햇볕에 다 말리면 이거보다 색이 약간 연해지거든요. 말리고 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도복을 걸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빨리 말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색상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염색을 마치고 건조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확실히 완전 검은색은 아니죠. 염색약 하나 또 600g의 면 직물 염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도복이 한 1.6kg에서 7kg 나가니까 확실히 연하게 염색이 됐어요. 까만색으로 염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대로 약간 차콜 그레이 정도 진한 회색으로 염색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고급지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가까이서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 옷을 입고 대회도 출전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마모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마모된 부분은 확실히 좀 잘 염색이 되지 않나요? 흰색으로 약간 옅게 염색이 되고요. 가시게 되면 네, 직물은 다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더 어둡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여놓은 이 밀리터리 패치는 잘 살아있고요. 이쪽에도 네, 그렇습니다. 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 이거는 아마 근데 저번에 퓨터 그레이로 염색을 할 때 얼룩이 남은 부분 같아요. 여기 얼룩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고르게 잘 염색이 된 것 같습니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역시 박음질 되어 있는 실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염색이 안 됐고 그대로 포인트로 남아있네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네, 확실히 좀 마모가 된 부분은 옅게 염색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패치는 잘 살아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예, 이쪽 옆에도 저희 박음질이 포인트가 오히려 됐고 여기 또 얼룩이 하나 있네요. 이것도 저번에 이 퓨터 그레이 염색할 때 생겼던 약간 남색 계열의 얼룩 같긴 합니다. 바지를 한번 볼게요. 립스탑 재질인데도 면 100%라 면 염색이 잘 됐습니다. 립스탑 재질인데도 100% 면이라 염색이 잘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는 약간 더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조명 때문에 약간 밝아 보이는데 바지의 그런 스티칭은 다 흰색으로 포인트가 돼서 남아있고요. 확실히 이 무릎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많이 이제 마모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염색이 다른 부분보다 좀 옅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래쪽까지 다 가보면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이 흰색 립스탑 재질이어서 목깃이나 뭐 바지가 누렇게 됐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깔끔하게 이렇게 염색이 돼서 다시 한번 이 도복을 입을 그런 의지가 많이 생기고 확실히 요새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흰 도복이 좀 지저분해지고 누래져서 손이 잘 안 간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염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복 염색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